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이 점유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우리 264페이지. 그래서 점유권은 여러분, 그죠? 그 어떤 수강생들은 점유권을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봐왔습니다. 근데 점유권은 크게 또 여러분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만 잘 잡으면 점유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음으로는 꼭 맞출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우리 다시 한번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물권 이렇게 하면, 그죠? 물권 하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그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몇 개? 세 개, 그죠? 담보물권 이런 세 개, 이렇게 여덟 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유권은 본권하고 달리, 그죠? 위적법 가리지 않고, 위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자, 위적법과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근데 본권은 정당 권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고,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점유권자고, 그럼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다 이렇게 하죠. 그럼 도둑놈은 본권은 없지만 무슨 권만 있다? 점유권. 그럼 소유자가 분실했을 때는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본권만 있고 점유권은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과 본권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점유권은 본권하고 별개다 하는 거. 자, 근데 요 이제 점유에서는, 지금 점유권에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 점유권도 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뭐 불필요하다든가 안 가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낮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잘라주는 게 선생의 책무다, 그죠? 자, 그래서 점유는 크게 두 개로 나오냐. 점유이론과, 점유이론에 여기에 뭐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유이론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회복자와의 관계,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가에서 주로 이제 점유에서는 뭐 나와봐야 한두 문제인데, 점유이론과 안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인데, 그럼 점유이론은 어떤 게 있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점유의 종류,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하는 거. 여러분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항상 여러분 이두 가지가 있을 때는 기준이 있다. 기준이 뭐냐면은 소유사로 점유하면은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은 의사로서 점유하면 타주입니다. 자, 여러분 자주는 어떤 거냐면 매수인, 취득쇼, 그죠? 매수인, 취득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유자다 그러면 상속인도 소유의사로 점유하죠. 상속인, 그죠? 그럼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매수인, 그 다음에 정려받은 사람, 매수인, 정려받은 사람, 수정자, 뭐 이런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도둑놈,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자주 점유. 특히 여러분 도둑놈은 대놓고 불법적으로 남 거를 내 거로 하겠다 하는 소유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게 도둑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주 점유는 어떤 게 있냐면, 타주 점유는 뭐 제한물권자, 그죠? 제한물권자. 제한물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임차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시로 맡겨놨습니다.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 그러고, 맡아서 보관한 사람을 뭐 수취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주 타주는 소유사인데, 그러면 어쨌든 자주 타주는 소유사인데, 소유사는 뭘 가지고 결정하는가? 이거는 객관적 권한에 의해서 결정한다. 여러분, 자, 두 가지입니다. 자, 객관적, 그다음 뭐 권한은 법률행위, 계약. 객관적 계약, 드러난 계약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게 주목적이니까 객관적 그런 드러난 계약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주로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 됐습니까? 수정받아 점유하면 자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타주 점유는 제한물권자 임차인 수취인 그죠? 요 취자도 틀렸네 그죠? 수취자입니다. 수취인 보관하는 사람 그지? 보관하는 사람 수취인. 그래서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요 이제 있고 어쨌든 자주 타주는 객관적 권한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문장 안에 매수하여 점유 수정받아 점유 그 다음에 뭐 도둑놈 이런 거는 뭐다 자주다 하는 거 객관적 권한에서 자주 타주 그래서 소유자 매수인 소유자의 상속인 수정자 도둑놈 그 다음에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는 자주로 추정합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뭐로 추정한다? 자주 하는 거. 그 다음 타주는 전세권자가 아무리 소유여사로 점유해도 전세권자가 아무리 소유여사가 점유해도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여전히 뭐다? 타주다 하는 거. 그럼 전세권자가 자주가 되려면은 소유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자주로 변한다. 그냥 전세권자가 그럼 권한 없이 그냥 아무리 소유여사로 점유해도 뭐다? 타주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악의 무단 점유 넣으면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 없이 점유해도 뭐다? 타주다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불분명한 경우는 자주지만 권한 없이 점유하면 타주다 하는 거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게 자주냐 타주냐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첫 번째 출제하고 점유 이론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입니다. 무슨 점유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인데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이 소유자가 자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소유자 갑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안 그러면 임차했든지. 그러면 전세권자죠. 을은 전세권자고. 그러면 대전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손대고 있는 전세권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손대고 있지 않지만, 손대는 것과 같다. 이걸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접 여기서는 이제 직접은 당연히 손대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지만 간접 점유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간접 점유단 말이죠. 간접 점유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으면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고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누가 지금 침탈해가나 침탈하거나 침해하고 있을 때 국가, 원래는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제받는 게 침해가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구제받는 게 원칙이다? 국가. 근데 국가로 국가한테 부탁해서 권리 구제받기 힘들 때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 있다. 원래 경찰에 의해서만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오는데 도둑놈이 도망가 버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일시적으로 내가 그 집에 감금해가 경찰에 전화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하냐면 자립구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구제? 자립구제. 그럼 자립구제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야 자립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는 없다. 자립구제는 없다 하는 거. 근데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도 있고 무슨 구제도 있다. 자립구제도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어쨌든 손대고 있으면 직접 손대고 있지 않으면 간접인데 간접은 항상 직접을 통해서 간접이라는 점유권이 살아있다. 그래서 간접은 점유권은 있지만 간접은 점유권은 있지만 자 별대에 있죠. 간접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간접은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 없다? 자립구제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그래서 주로 간접은 주로 자주인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또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권이 있다. 직접은 뭐 점유권도 있고 뭐 그럼 이 주로 직접 간접이 됐을 때 간접은 자주고 직접은 주로 타주인 게 주로 많다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간접이 되기 위해서는 물권, 대차, 임치 요 세 개 관계가 되어야만 직접 간접이 성립합니다. 자, 직접 간접은 이런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되었을 때 손대고 있는 사람을 직접이라고 그러고 손대게 한 사람을 간접 점유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물권, 대차, 임치인데 이게 우리가 법정 용어로 하면 점유 매개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직접은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도 있고 이런 직접 간접 즉 관계는 점유 매개관계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하면 손대고 있으면 직접 손대게 한 사람은 무슨 점? 간접이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어쨌든 간접은 점유권 손대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 있고 자력구제 없다. 직접은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 있다. 자, 그래서 이 직접 간접하고 구분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입니다. 자,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인데 어떤 게 있냐면 서점주인과 점원. 자, 요 서점주인과 서점주인과 점원인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책에 손대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점원이잖아요. 점원은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고 그럼 점유자가 아니면 점유보청권 없습니다. 없고 점원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만 있습니다. 그럼 이 점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점원을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점 주인만 점유자, 서점 주인만 서점 주인을 점유주라고 하는데 점유주만 점유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의문이 발생하죠. 어떨 때는 손대고 있으면 직접 손대게 한 사람은 간접, 손대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있는 간접.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점유자와 점유보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하집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상하집에 명령 복종.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상하집에 명령 복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고용 지시 이렇게 하면은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그래서 공장의 직원은 점유보조자입니다. 됐습니까? 알바 친구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친구도 점유보조자입니다. 그러면 점유주만이 점유자다 하는 거. 점유권 있고. 자,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에 있다. 그럼 자력구제에 있는 사람은 점유보조자와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있고. 자, 간접 점유자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간접 점유자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 있고 자력구제 없고 그 다음에 점유보자는 손대고 있지만 점유권은 없고 자력구제만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냐 하면은 아까 점유 매개관계 물권 대차 임치 다시 합니다. 물권 대차 임치 이렇게 하면 직접 간접 고용 지시 하면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체계를 잡는 데서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 자, 앞으로 여러분 점유에서 선의 악의 이런 말로 오면 됐습니까? 점유에서 자, 요거 어쨌든 점원은 점유보자는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구제에 있다. 이 점원을 점유보조자라고 그러고 손대게 한 사람만 점유권자, 점유주라고 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는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점유에서 선의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비정상이다 하는 거. 점유에서 선의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비정상. 자, 뭐 점유에서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및 무과실이다.
일지라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선이라는 건 어떤 게 선이냐면 선이라는 것은 모르고 실질적으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거꾸로 자기가 소유자라고 오신하고 핵심단어 오신 무슨 신? 오신 믿을 신 믿고서 뭐하고서? 믿고서 확신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요 세 개 꼭 기억합니다. 요 지문이 들어있으면 뭐 선이 점유다. 선이 점유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요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나옵니다. 자, 적법한 권위를 가지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안금 적법한 권리자 적법한 권리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일지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선의 무과실이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다. 점유에서는 그죠? 꼭 기억하고 그래서 선의는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비정상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칙권이 있다 하는 거 과실수칙권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갑이 입증했습니다. 자, 어리 선의 점유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갑이 소유자인데 어른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나중에 갑이 입증했습니다. 자기 거라고 입증해. 그럼 물건 돌려주는데 선의 점유자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그럼 해도 선의 점유자는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걸 선의 점유자 무슨 수칙권이 있다? 과실 수칙권이 있다 하는 거. 그럼 악의 점유자는 여러분 갑 건데 을이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거 악의 점유. 악의 점유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인데 이거 말고 쟁점 많습니다. 이거 말고 쟁점 많은데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공전무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하는 게 많죠 하는 거죠. 많은데 공전무에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해보니까 당장 되는 건 아니다. 맞죠? 당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언제까지 알면 되냐면은 여러분 9월 말까지만 알면 됩니다. 언제까지? 9월 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1월, 2월 잘 안 되잖아요. 3월, 4월 잘 안 되잖아요. 5월, 6월 되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 되기 시작한다? 5월, 6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 막 되기 시작한다고 이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지금 돼가지고 지금 될 것 같으면 뭐 지금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답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최선의 방법은 왕도 없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아하가 옵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아하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도 아 9월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자신을 자꾸만 위로하면서 따돌거리면서 하다 보면 아하가 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유의 추정인데 여러분 우리 점유에서는 요거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점유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게 다섯 개입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하냐면 요 네 개까지는 추정합니다. 여러분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죠. 그럼 요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하면 무조건 추정합니다. 몇 개?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과실을 요구한다면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누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이 네 개는 무조건 자주, 점유하면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보는데, 추정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부인하려면은 점유자의 상대방이,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뭐 추정하는 건 반대, 타주, 강폭, 엄비,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 점유자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네 개, 네 개인데,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한다? 네 개.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과실은 만약 요구한다면 점유자가 입증하고, 네 개는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 추정되는 거 반대. 타주, 강폭, 엄비, 악의를 누가,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추정은 깨진다. 자, 그럼 요 다섯 개 중에, 자, 점유하면 앞으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네 개까지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하고. 자, 이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걸 가지고 잘 추정하면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합니까? 자주. 그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되고,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로 추정한다? 자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그럼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 자주. 그럼 점유자가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추정한다. 그러면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뭐로 본다? 자주. 어디서 잘 출제하냐 하면은 취득시효에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추정.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되는 자 하면 점유자죠.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못한다? 추정된다. 불분명하면 추정되는 거로 보고, 오직 상대방이 반대를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추정력 깨지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다 하는 거. 근데 아까 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입증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근래에 와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고, 변호사 시험이라 여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요거 그죠? 여러분, 점유자, 점유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점유권이잖아요. 그죠? 무슨 권이다?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 여러분, 점유권에서는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점유했다. 추정한다. 점유하면 뭐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자주를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자주.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주 이렇게 했죠. 자, 여기도 누가 기준이냐면, 자, 점유자가 소송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점유자가 제소했습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점유자. 점유자가 제소, 입증 하다가 실패.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입니다.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타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합니다. 근데 점유자가 지면은, 선의의 점유자 할지라도 지면은 제소시부터 뭐로? 악의로 간주.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것만 간주. 다 추정입니다. 됐습니까? 추정인데 추정하고 간주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요것만 무슨 주다? 간주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누가 기준입니까? 점유자가 기준입니다. 점유자의 상대방, 상대방입니다. 자,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뭐로?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합니다. 자, 어쨌든 점유자 졌습니다. 점유자 패소했습니다. 점유자 지면은 제소 시부터 뭐로 본다? 악의로 본다 하는 거. 자, 다시 합니다. 점유자, 항상 점유자가 기준입니다. 점유자가 제소했습니다. 입증하다가 실패. 여전히 뭐다? 자주. 근데 점유자가 지면은 제소 시부터 뭐로 본다?
악이. 여기도 누가 기준? 점유자.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자, 점유자가 졌다는 말이죠. 무슨 방이 입증했다?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자, 점유자 졌습니다.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전환한다? 타주고. 제소 시부터 뭐로 본다? 악의로 본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좀 있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그 대표예제에 보면, 267페이지. 본건 없지만 점유권을 가지자. 도둑놈 5번, 그지? 나머지는 전부 다 본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72페이지, 대표예제에 보면,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여러분, 민법상 점유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가지는 의사가 필요하다. 어쨌든 사실상 지배, 그죠? 어쨌든 손대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야 된다. 의사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 없이도, 자,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 즉시 누구 거로 됩니까? 아들. 그럼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있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손대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상속인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 없이도 점유 승립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점유권도 상속된다 하는 거. 자, 점유 보좌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죠? 간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까? 점유자 아닙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 없다.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 그래서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가 아니고 점유권은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점유 조금만 그 시스템만 잘 잡으면 쉽다. 그 다음에 5번 짱 중요.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 아까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거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전전세. 전세권자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해준 전전세. 그럼 전대차. 임차인이 다시 또 임대하면 그러면 임차인 다시 요 갑집을 어리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다시 또 임대하는 거 이걸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전차인이 직접 요거 간접, 요 임대인 간접. 그죠? 그래서 이건 간접 점유 매개 관계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막 그런 거. 그다음 점유의 태양, 자주 타주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 278페이지 대표이제. 자, 점유 태양. 여러분 태양이 뭐를 태양이랍니까? sun 이걸 태양이라고 하지 않고 모습 형태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점유의 형태에 관한 설명 종을 제하는 것에 했습니다. 자,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자, 여러분 매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까 자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수라는 단어가 나와도 타주인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나오면 타주점유다. 그 외에 매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전부 다 뭐다? 자주다. 그래서 아까 자주 타주는 객관적 권한인데, 나타나는 법률 행위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됐습니까? 매수하여 점유하면 전부 다 자주입니다. 근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그 두 개만 알면서 매수, 매수라는 말이 있어도 타주다. 그러니까 1번 짱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탁자 하면은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맡아서 보관하는,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 수탁자는 무조건 타주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의 토지에 어리 분묘, 어리 아버지 묘를 설치했다. 그럼 그 특수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수지상권이니까 이것도 타주점유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는 자주가 아니라 뭐다? 타주다. 그죠?
분묘는 특수지상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타주 3번 틀리고 4번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끊고 여전히 그 부동산을 자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고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겠죠. 그 다음에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자 아버지가 타주면은 아들도 타줍니다.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들은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로 점유해도 타줍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타주인데 근데 아들은 아버지 거로 알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타주인데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소유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야 자주가 되죠. 그걸 상속 후 새로운 권은 다시 합니다. 상속 후 새로운 권은이 있으면 자주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타주일 때.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다.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별 새로운 권은이 없는 한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그거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있습니다. 점유 매개관계는 여러분 점유 매개관계 하면 아까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관계 직접 점유자는 타주고 간접은 주로 자주다. 그럼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점유하면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 추정하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실 없이 하니까 OXX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옳은 거 2번에 맞는 거는 1번이고 2번 과실 없이 그 무과실 추정하면 OXX 2번 틀리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어쨌든 뭐 동의 없이 전대했던 전차인은 직접이고 갑과 을은 간접 됐습니까? 을만이 간접이 아니고 갑도 간접 을도 간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만이 간접이다. 그래서 2번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을 명의로 등기한 을의 점유는 자 수탁자의 점유는 무조건 타주다 이렇게 했죠. 그죠? 실제 면적이 등기되면 상당히 초과.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매수해서 점유했는데 갑 토지가 그럼 을이 매수해서 병 소유였단 말이죠. 병소인데 병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점유하는데 요까지를 자기 걸로 알고 했다. 그럼 착오로 요까지를 요걸 자기 걸로 알고 점유했다 하면 요건 자주입니다. 착오로. 그럼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점유했단 말이에요. 매수해가지고 점유한 경우. 근데 매수해가지고 점유했는데 등기부상 면적이 상당히 초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5번에 판례인데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타주로 본다. 근데 착오로 일부가 초과해서 점유하고 있다 하면 자주입니다.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의 초과 부분은 자주가 아니라 뭐다 타주하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님, 점유의 태양이 가는 거 옳지 않은 것 많죠? 또 나왔죠?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매수라는 다, 그 외에는 매수하여 점유하면 전부 다 자주입니다. 근데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는 타주 점유다. 맞고, 수탁자 타주, 그죠? 분묘, 아까 했던 문제하고 똑같죠? 예, 타주. 그래서, 3번 틀렸죠. 그죠? 아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그 대표의 이제 점유의 추정 갑니다. 점유의 추정. 추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동산의 점유자가 더 동산 반환 시 그 동산에 대한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에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그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이게 점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증가시켰다. 뭐 선의악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됐습니까? 유익비가 들어갔다. 됐습니까? 유익비 지출 당시 권한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OX, X입니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1번 틀리고 아직 조금 있다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1번에서 틀린 이유는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유익비 상한청구권이 있습니다. 과실 유무 선의 악의 관계없이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여사로 부동산을 점유, 아까 자주로 추정한 데 있죠. 4개. 물건을 점유한 선의 평온 공인하게 무과실만 추정인데 무과실만 과실 없이 무과실만 안 들어있으면 됩니다. 추정한다 맞죠? 그럼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한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 그 다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서 패소하면은 아까 했죠. 점유자가 지면은 재소시부터 아기 뭐 소유자가 상대방이 재소했던 점유자가 재소했던 점유자가 졌다 재소시부터 아기로 본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